한중일 3국의 청년들이 15년 전부터 사막에 나무를 심는 봉사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황사의 발원지에 80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내몽구 자치구에 있는 쿠부치 사막은 한반도 황사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래밭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청년 약 220명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토양 내에 수분이 충분해서 나무를 심은 다음에 생존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양호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쪽으로 날아가는 모래먼지를 줄이고 사막화도 막아보자며 젊은이들이 삽을 든 겁니다. 이제는 마냥 중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세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활동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사막에 처음 나무를 심은 건 15년 전입니다. 이후 해마다 나무를 심어 어느새 쿠부치 사막 2,700헥타르에 84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거대한 녹색 장성이 남북으로 지금 가로막아서 나무들이 딱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이 이 이상 더 동쪽으로 구부지 사막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의 청년들은 해마다 더 많은 나무를 심으면 사막화의 속도를 줄이고 황사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